우리 한번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일본에는 야오요로즈 노우감이라고 하는 800만이나 되는 신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신에게 전부 이름을 하나하나를 다 붙여놨어요. 이 800만이라는 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참 이게 보통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름을 하나씩 다 붙여놓고 그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 가운데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신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에요.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서 그 밑에는 보면 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인생이 미련해서 이름을 다 못 붙였어도 용서하시고 이 재물을 받아 진노를 푸십시오 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혹시라도 우리가 그 이름을 다 붙여놓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어놓지 못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노하지 않을까? 왜 나는 안 섬기는 거야? 해서 그 신이 진노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신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이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그들의 정신적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는데 이 헬라 철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철학적 도시 다시 말하면 이성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테네라고 부르는 도시인데 근데 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바울도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이성의 도시여야지 될 이 도시에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있는데 어떤 제단은 가서 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나 이 철학의 도시인 아덴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뭐 이것은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온갖 신들을 스스로 인간이 창조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떤 환경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절대적인 힘으로부터 자신들이 당할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유일하게 신을 숭배하는 존재예요. 인간만이 신을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을 신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 인간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유일신을 제외한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모든 신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이것은 뭐냐? 인간이 창조해낸,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이,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의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인간이 창조한 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뭐 이방 민족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그 창조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광야 40년, 출애굽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백성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그냥 우리가 이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내서 믿는 방식도 인간이 창조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방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 토굴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런 비참한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온갖 범죄와 악행을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또다시라는 얘기는 그들이 날마다 반복했다는 얘기죠. 또다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역사, 이것이 사사시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이방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거나 떠났던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합종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까지도 겸하여 섬겼던 겁니다. 왜 겸하여 섬기느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만 섬겨갖고 될 것이 아니구나. 아, 이왕이면은 이 신도 갖다 섬기고 저 신도 갖다 섬기고 온갖 신을 다 섬긴다면은 혹시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의 진노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이유가 없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 기드온을 불러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그 제단을 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제단을 헐은 그 자리에 무엇을 쌓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제 7년째 되는 두 번째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라. 근데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장작에 불을 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세라 목상, 찍어버린 그 아세라 목상을 가져다가 그것을 불쏘시개로 써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너희가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너희가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우상부터 파괴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또다시 재앙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재앙이나 환란은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날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재앙은 언제든지 또다시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보다도 더 큰 환란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이 우상을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원을 시켜서 그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회복을 구한다면, 그리고 우리 앞에 당면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또 이 사회적인 문제들, 오늘 이 세상에 찾아와 있는 이 재앙과 이 환란의 문제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는 항상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도 다 이게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풍년을 그들은 기원하지 않습니까? 풍년을 기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현상, 그들이 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풍년을 줘야만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 비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하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 종교가 들어와서 이 종교가 결국은 그들의 모든 삶의 문화적인 관습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되는데 왜 그들이 바알까지 섬기고 아세라까지 섬겼을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목 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그들은 고센 땅에서 목 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그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스며들어온 게 뭐였느냐면 바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종교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신 이유가 뭐였느냐? 이스라엘이 그것을 스스로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율법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주셨던 것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전에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명령하셨던 것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기억해라. 너희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말씀, 약속이 있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출애굽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가나안 정복 세대들이 떠나고 난 후에 그 후손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런 우상 숭배를 막아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고 만 거죠. 그게 하나님 그것을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없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온갖 우상 숭배의 문화가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핸드폰을 켜서 오늘 하루의 정보를 먼저 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 않고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정보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을 통해서 벌써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지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곧 우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늘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를 찾고 세상 사람들에게 만몬이 신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돈돈돈 하면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었고 돈만이 우리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만몬이 신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빨리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요.
근데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된다는 건 뭐냐?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삶인 거죠. 이때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을 척결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이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아버지의 가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세라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 신상 그 제단을 다 때려 엎으랍니다. 거기다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리랍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그 신상과 제단을 다 파괴해버리면 당연히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원을 죽이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을 완수하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손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내린 이 첫 번째 명령을 완수하기도 전에 내가 저들의 손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7절에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 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을 때 가서 바알 제단을 다 파괴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다 파괴해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도원의 행위가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바알 제단을 싸그리 그냥 다 엎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려야 되는데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와 같이 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완수하기도 전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바알의 제단은 때려 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은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동원한 거죠.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이 제사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오래 전서부터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것도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까지는 굉장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 예수 믿으려면 제사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이 마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늘 학교를 가려면은 그 마산 문창교회 앞을 늘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그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많았는데 같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전도하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근데 자기가 친구들 따라서 교회 한번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다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이유는 제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장손이고 온갖 제사를 내가 다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면은 제사를 못 드리지 않냐. 이건 장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 책임감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사회를 맞았는데도요. 그 사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 거기다 또 나중에 이제 뇌종양 수술을 하시고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을 머무셨어요. 그때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거야. 사위가 섬기고 있는 교회니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제사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도 좀 진작에 좀 말씀을 하시지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 이게 참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결국 이 제사의 문제라고 하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 거죠. 결국 제사 문제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적인 상황인 거예요. 문화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믿음이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은요 제사 문제는요 이건 하라 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당연히 스스로 해결하죠. 왜? 이건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것도 우상문화니까 당연히 내가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하지만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인 거죠. 방법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상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은 불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누가 이 바알을 갖다가 이렇게 다 때려 부시고 누가 이렇게 아세라 상을 다 찍어내렸냐? 그 알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 거야. 그러니까 요아스의 집으로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그를 마땅히 죽여야 되겠다고. 이때 요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바알은 신 아니냐, 신. 그가 정말로 참 신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를 위하여 다투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만약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알을 위해서 다투는데 그가 정말 참 신이 아니라면 그 참 신이 아닌 바알을 위해서 다투는 자들은 내일 아침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참 신이라면 우리 손으로 기도원을 죽이지 않아도 기도원을 참신인 바알이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가 참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두고 보고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깊이 생각을 하고 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순간적으로 어디로부터 그런 지혜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를 통해서 그 아들 기드온을 살려내고 있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마땅히 전할 말을 줄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살지 않도록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우상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상을 나와 우리 가정에 다시 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훗날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기드온이 그것을 거부하죠. 근데 그가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뭐냐면 이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남자들도 전부 다 귀에다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수거하라고 해가지고 그 금귀걸이를 갖다가 녹였는데 엄청난 양의 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뭘 했느냐? 황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다가 그걸 갖다 딱 안치해 놓은 겁니다. 왜 그것을 했을까요? 이건 기념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이겨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황금 에봇을 만든 것이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가 만들었던 그 황금 에봇이 그와 그 집과 그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 황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존재를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뉴욕 증권가에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 황소상이 있잖아요. 이 황소상이 뭐냐면 이게 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 만몬의 신인 거죠.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그것도 그 뉴욕의 중심에 그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국의 금융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죠. 근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는 이런 이와 같은 큰 승리, 큰 업적을 이루고 난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큰 승리, 이보다 큰 성공은 어쩌면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심지어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까지도 온갖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마치 사사시대에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또 다른 이방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실 수도 있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치실 수도 있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자리하도록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고 있는 온갖 우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